자, 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빼기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요. 더하기는 플러스고, 그죠? 빼기는 마이너스. 그럼 5-2는 얼마일까요? 하는 거죠.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가 공부했던 셋, 집합이죠. 집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measurement 모델입니다. 모델. measurement는 measure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측정한다, 잰다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길이를 잰다, 무게를 잰다, 이게 measure입니다. 그다 뒤에 month가 붙게 되면 명사예요. 명사가 되어서 재기, 뭐 달기, 측정 이런 말이 되죠. 모델은 모형. 우리가 예쁜 언니들이 예쁜 옷 입고 길 걸 거기 어디 뭐 워킹하는 것도 모델이죠, 그죠? 예쁜 옷 패션 모델인데,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본보기, 모형,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지식, 기술 이런 것을 다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. 매스먼트 모델이라고 하는데,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니까 5에다가 1을 빼는 것은 일단 0에서부터 5까지 와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 한 다음에 빼기라 그러니까 두 칸을 돌아가는 거예요. 한 칸, 두 칸. 돌아오니까 3이구나.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즉 마이너스라는 방식은 이렇게 집합 다섯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빼면은 몇 개가 남지? 하나, 둘, 세 개 남았구나. 그죠? 이렇게 할 수도 있고 measurement 같이 다섯 칸,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 왔다가 한 칸, 두 칸 돌아가서 3이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즉 마이너스를 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.